억지로 불러서 미안하다. 진경이 가서 때를 써서. 은영아, 노래 불러라, 노래. 언니, 저 그냥 잠깐 들린 거예요. 약속 있어요. 약속? 누구? 친구랑요. 친구 누구? 있어요. 없으면서. 있어요. 있긴 뭐가 있어. 어서 노래나 불러. 무슨 노래 할래? 상규야, 너 우리 문영이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? 그렇게 잘해? 문영아, 어디 좀 들어보자. 나 왜 불렀어요? 노래 부르라고. 겨우 노래나 부르라고 나 여기까지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? 난 생각 없거든요? 두 분이서 실컷 부르세요. 야, 문영아! 문영아! 내가 나갈게. 야, 내가 나갈게. 내가 나간다니까! 재밌어요? 나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? 그래야지 속 시원해요? 너 아직도 상규 좋아하니? 아직도 상규 좋아하냐고. 아니요. 근데 왜 날 자꾸 피해? 상규 안 좋아한다면서. 근데 왜 자꾸 날 피하냐고. 3년 동안 상규 오빠 생각만 했어요. 대학 가서 상규 오빠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고, 오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대학 가서 만나려고 참고 또 참았어요. 오빠 군대 간다는 얘기 들었을 땐 제대하고 복학하면 나랑 같은 학년이겠구나. 단 하루도 상규 오빠 잊어본 적 없어요. 이제 시원해요? 내 속 다 뒤집어 보고 나니까 기분 좋아요? 힘드니? 그렇게 힘들면 상규 너 가져.
아까부터 왜 이렇게 말이 없어? 왜 그래? 무슨 안 좋은 일 있어? 서진경, 나 너랑 헤어질 거야. 뭐? 너랑 헤어진다고. 너 지금 뭐라 그랬니? 귀 먹었니? 너랑 헤어진다고. 야, 서진경! 서진경! 그래, 나 기 먹었다. 기 먹어서 못 들었으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말해봐. 내가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네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말해봐서! 잘 들어. 너랑 헤어진다고. 진경 언니 안 나온다고 그냥 가래요. 진경이 지금 뭐 하고 있니? 그냥 잔대요. 둘이 싸웠어요. 은영아, 진경이 혹시 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. 진경이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생겼니? 그건 저도 잘 몰라요. 진경 언니 그런 얘기 잘 안 해요. 오빠에게도 한 번도 한 적 없고. 그래, 갈게. 들어가.